마리아, 여기가 목욕탕이라는 곳이야. 우와, 저 목욕탕 처음 가봐요. 재밌을 거야. 목욕탕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알았지? 이제 들어가자. 언니, 저 잘 쓸게. 어린애가 유치원생인데 왜 여탕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어 보이는구만. 안 됩니다, 안 돼. 여기 성인 한 명이랑 어린이 한 명이요. 아, 예, 여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네, 가자. 저두 여자는 내가 왜 우리 아들 안 되는데? 아니, 저분들은 여성분들이고, 당신 아들은 남자잖아, 남자. 언니, 나 5살. 누가 봐, 5살이 아니구만. 너 몇 살이야? 5살이라고요, 아저씨. 아까 카운터에서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박사하던데? 아유, 가끔 있어. 애처럼 민폐 아줌마들, 다 큰 남자애를 옆탕에 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건지 뭔. 마리아, 저기서 옷 갈아입자. 응. 어? 어? 아이, 또 훔쳐갔네, 이 수건도둑? 이놈의 수건도둑은 왜 있나 몰라? 어? 아줌마, 아까 저기 저 아줌마가 가져가시던데? 뭐니? 그게 정말이야? 응! 주위를 살피시더니 수건은 뭐 한 번에 가져가시던데. 어이! 거기 도둑이야나? 아니 뭐, 저미 허적은 나도 쓸 수도 있는 거지. 정말 너무하네. 말이 되는 소리야! 마리아, 근데 아직도 안 갈아입었어? 얼른 갈아입고 탕에 들어가야지. 네. 가요. 목욕이나 목욕. 목욕탕. 자리가 마땅히 없네. 예? 엄마,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수많은 바구니들 보이지? 저게 다 자리를 맡아둔 거야. 어쩔 때는 목욕도 안 하면서 맡아둔다니까. 저기 빈자리 있어요, 엄마. 어? 그래, 저기 가서 앉자. 마리아, 이제 목욕을 시작해볼까? 기대된다. 응? 거기 미안한데 좀 비켜주겠어요? 거기 내 자리라서 말이야. 왜? 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구니가 없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 내가 칫솔 올려놨을 텐데. 절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안 보이나? 보여요. 이렇게 상도덕이 없어서 영원. 먹이탄 국룰 몰라? 모르냐고. 거긴 내 자리야, 내 자리. 마리아, 엄마 그냥 여기 앉을게. 여기 있네. 진짜 이렇게 상도덕이 없어서 진짜 그럴 것인지. 진짜야. 나 무서워. 목욕이 날 것이지. 이래서 탕골이 아닌 것들은. 진짜 이래서 진짜. 아무튼 그 조심 좀 하셔. 뭐야, 길을 막고 있어. 비켜. 진짜 이래서 탕골 아닌 것들은. 마리아, 괜찮아. 맞아.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샤워를 간단하게 해야 되거든. 저기 샤워기 부스 가서 씻자. 네.
자, 마리아, 이렇게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머리도 감고 이렇게 몸도 헹구고 해야 돼. 응? 엄마랑 목욕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게 무슨 냄새지? 캬, 이 향기야.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났다니.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약 먹었어요. 아줌마, 먹을 걸 왜 몸에 바르는 거예요? 에이? 너도 발라줘? 못 먹으니까 아까우니까 몸에 바르는 거야. 에? 그렇지만 이건 요플레인데? 이거 먹는 건데요? 아유, 너네기라서 모르는구나. 원래 이런 거 피부에 발라줘야 피부가 빠들빠들 윤기 있게 기분이 좋은 거야. 어, 이거 보렴, 이거 보렴. 아줌마 몸에서 달콤한 향이 나지 않니? 어, 난 너무 섹시하잖아. 엄마, 우리 빨리 탕으로 들어가요. 그래. 우와, 완전 따끈따끈. 아, 기분 좋아. 말이 익는다, 이거. 여기에 들어와서 때를 잔뜩 풀리고 나가자, 마리아. 네. 저기요. 탕 안에 들어올 거면 긴 머리는 좀 묶고 들어오셔야죠. 뭔가 무서운데. 마리아 그냥 나갈까? 네, 나가요. 소름 끼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휴, 이 목욕탕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 그러게요. 매머가 다들 없어요. 매머도 설마 먹었나? 우리 딸 말이 귀여워. 우리 딸 최고. 그럼 이제 엄마 등짝 좀 한번 밀어주겠어? 오케이. 그럼요. 마리가 쑥쑥쑥쑥 밀어드릴게요. 쑥쑥쑥쑥. 오, 시원하다. 오. 그래 그래. 어? 아줌마 가운데. 어? 어? 뭐 하는 거야? 왜 때를 밀어? 네? 빨리 하는데 이게 다 옆에서 말해서 뛰어야 진짜. 말이에요? 진짜. 쓱다 쓱싸. 아니 목욕탕에서 왜 빨래를 해요? 어? 아니 빨래를 내가 한다고 그래? 아니 왜? 아니 지금 하고 계신 게 빨래잖아요. 내가 집에서 빨랫감을 가져와서 뭘 가져왔어? 오늘 내가 입고 양말이랑 속옷이랑 어? 그런 거 빨고 있는 건데 누가 민폐 취급이야? 당신이야말로 목욕탕에서 때를 그렇게 막 밀어제끼면 돼! 돼요! 예? 그게 무슨... 아줌마! 저희 엄마한테 물하지 마세요! 오! 맞아? 오! 아주 차직 교육을 잘 시켰어. 그냥 잘 시켰다. 아주 그냥 말버릇이 아주 그냥 아우 됐거든. 나 빨래 이미 다 했거든. 아유 어이가 없어서. 아, 이 목욕탕도 처음 와보는 것 같네. 이 목욕탕 나 10년 됐어. 10년. 아, 난 경력이 달라. 경력이. 아유 이래서 탕골하니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그냥 한번 오면 그만이죠. 그냥 그만이야.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냥. 진짜 이래서 탕골 아닌 것들은 진짜 그냥 와 진짜 저 아줌마가 진짜. 마리아 신경 쓸 거 없어. 저 아줌마 때문에 목욕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오래 있다 갈래요. 그래? 우리 딸 벌써 목욕탕의 매력에 빠진 거야? 아이 그래 그래 하루 종일 있자. 시원하다. 마리아 안녕.
야! 야! 여기 여탕이거든! 이거 여기 왜 있어? 마리아 미안. 나 엄마랑 떨어져서 뭐지? 공격을 못하겠어가지고. 좀 팔려! 야! 너 유치원에서 나 만났다고 하면 죽여버린다! 엄마! 엄마! 나 집에 갈래! 유치원 친구가 여탕에 왔어! 아 완전 최악이야! 아니 뭐? 아 이거 여기 왜 와? 아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아 진짜 물가톡 완전 최악이야. 에이 그래도 말이야. 일로 와. 머리는 말리고 가야지. 감기 걸려요. 응. 냥. 응? 어? 아니야 저기요. 응?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아줌마가. 아, 속옷을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어떡해요! 아, 드라이기는 머리 말리려고 있는 거잖아요! 어, 또 이 아줌마 또 시비 거네! 어, 또 시비야! 어, 더럽고 치사해서! 어, 어, 드라이기 안 써, 안 써! 어, 야, 더럽고 치사해. 어, 진짜. 에, 마리아, 일로 와! 머리 말리자. 어? 엄마! 응? 저기! 저기 오. 지금 도둑질을. 아이 뭐야? 어? 또 면봉이 한움큼 사라졌네. 아 대체 이 목욕탕엔 도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기에 저 아줌마가 면봉을 잔뜩 가방 안에 넣던데요? 저 아줌마 이 아줌마요. 어? 어? 당신이 훔쳤어? 아니 어? 내가 언제? 나 안 훔쳤어! 이 아줌마는 10년 단골. 응? 그럴 리가 없는데. 꼬맹아 너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맞아! 내가 왜 면봉을 훔치겠니 이 꼬맹아! 어? 아니 아줌마 그렇게 떳떳하면 가방 열어봐요. 어? 뭘 딱 봐봐. 거짓말 잘 치게 생긴 애가 거짓말한 거구만. 그걸로 내 가방을 뒤져봐. 아 그래? 아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직접 확인해볼게. 봐봐요. 어, 이 가방 안에 면봉 나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 이건? 어, 나 이거 자주 오잖아. 한 번만 봐줘. 그림도 없지. 어쩔 템프시롤? 오늘 내가 피 퍼줄게 아줌마. 오늘 피 퍼줄게. 어, 면봉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면봉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엄마 목욕탕 다시 오진 말까요? 그냥 여길 안 오면 되지. 우리 유플레나 먹을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또호! 어쩔 템프시나? 어쩔 템프시나? 아, 제발 봐주시라요. 되겠냐? 되겠냐? 나 지금 받고 있다. 민둥맨드님, 별주간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정님, 유튜버 로카티비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티비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구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